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한구입니다. 선관위는 정말 꿈의 직장이었던 걸까요? 감사원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선관위의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의 민낯은 참담했는데요. 선발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고 심지어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특정인의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시험 평정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사후에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적법성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뒀죠. 헌재 결정도 주목받고 있고요. 검찰의 수사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원 인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명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선생님, 제 검진 결과는 괜찮나요? 아, 퇴직연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럼 어쩌죠? AI 투자 제안부터 수익률 관리와 1대1 상담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로 관리하시죠.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여보, 이번 어버이날에는 아버님 산삼한 뿌리 사드려야겠어요. 경남 함양 상림공원 산양삼 판매장에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산양삼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대 20%까지 특별 할인 판매와 경매.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 05-960-6440.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산기랭크 숨은 강자. 아마존은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순규의 청년 생각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영주에서 열리는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궁금한데요. 잠시 후 영주관광문화재단 이태원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22대 총선 결과를 돌아보면서 경북지역의 정치개혁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국민 통합의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셨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다당제 정치개혁 공약 실현을 당부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뭐 우리 허승규 대표 기대와는 달리 이번 영수회담에서 정치개혁 얘기는 뭐 꺼내지조차 못했네요. 네, 워낙 뭐 최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대정원 확대 등 시급한 정치 현안이 많다 보니까 예.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두 분께서 앞으로 영수회담을 이어가기로 했으니 앞으로 이제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네. 나눠야 돼요. 예, 사실은. 특히 현에 네. 5년 단임 대통령제 권력구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윤 대통령 임기 내 지금 쟁점이 될 거라서요. 또 청년 생각에서 추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경북 지역 총선 결과를 통해서 정치개혁 과제의 필요성과 방향성까지 짚어주셨고요. 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다 다루지는 못했었죠.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경북 지방선거 이야기할 때 그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 문제점, 그러니까 의석수와 득표율의 차이를 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투표 당선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 무투표 당선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처음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면은 뭐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명만 나와버려서 그냥 투표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네, 당선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특히나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뭐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특히 영호남에서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지역 마찬가지고 저쪽 호남도 마찬가지고. 네. 자, 먼저 경북도 의원 무투표 당선 현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가장 최근 지방선거 2022년의 경우에 역대 최다인 17명입니다. 아, 17명이네요. 네. 지금 경북도 의원이 61명인가요? 네, 61명인데. 61명인데 그중에서 17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만 치면 55명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무투표가 아니고 그렇죠. 즉 지역구 55명 중에 17명이면 무려 30%입니다. 55명 중에 17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한 명만 나와서 당선됐다. 네. 심각하네요.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네. 17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22년 그 지난 지방선거. 경북도 의원 지역구 후보의 무려 30%가 무투표 당선이었다. 그러니까 찬반 투표도 없이 당선됐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이건데 자 그러면 2022년 지난 지방선거 그 이전의 선거 때는 어땠어요? 네, 95년에 이제 단체상 선거까지 포함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한 이래로 이제 따져 보면은 네. 95년에 6명 그다음에 7명, 9명, 뭐 2006년에 3명, 2명, 2014년 17명, 8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그 2014년하고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17명. 그 참고로 경북도 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한 10%입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체 61명이니까 6명이 비례대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역구원이 이제 90%.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 더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보다 보니까 경북처럼 특정 정당이 강한 지역에서는 도의원 지역구 선거 당선자를 만들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51대 49여도 51이 되는데 네. 사실 51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예 출마를 안 해버리는 투표 당선 현상이 크게 잡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는 아예 출마를 안 해버리는. 네. 자, 그렇다면 경북도 의원 말고 시와 군의 그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 현황은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기초의원 지역구는 이제 8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2인 선거구입니다. 이것도 3인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2인 선거구도 주로 이제 특정 정당 독점이 심하기 때문에 뭐 예천 7곡 뭐 의성 등인데 여기도 다 국민의힘 후보만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예.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16명인데요. 이 중에 경주는 특이하게 3명 뽑는데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딱 맞춰서 등록해서 무투표였던 거고 그 경주를 빼면은 13명이 비례대표 기초의원이 단 1명인 시군입니다. 즉 2022년 지방선거에 경북에 군위군 당시 포함해가지고 23개 시군 중에서 예. 13개 시군, 56% 시군은 특정 정당 국민의힘만 비례대표 후보를 올렸다는 거예요. 울릉, 예천, 고령, 성주, 칠곡,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문경, 청도는 비례대표 기초원 자체가 한 명이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한 명 뽑는 자리에 국민의힘이 한 명 공천하니까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다른 정당이 들어와 봐야 뭐 50% 못 얻을 게 뭐 확실하니까 아예 후보를 안 내버리고 등록 자체를 안 해버린 거죠. 등록 자체를 안 해버리는. 예. 그렇군요. 예. 자, 2022년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에 이제 그때는 이제 군위가 경북에 있었으니까 23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서 비례대표 후보가 이제 한 명만 출마했다. 그래서 무투표 당선됐다. 자, 그럼 그 이전은 어땠습니까? 네, 2018년에도 11명, 2014년 10년에도 15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무투표 당선보다 네. 더 비율이 높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처럼 비례대표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나온 것은
그 많은 시군 지역 특히 경북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한 명만을 뽑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재 지방선거 제도가 이 지지율과 의석률을 연계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연동형이 아니라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계산한 이른바 병립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비례대표와 다수의 지역구 의석을 연계하지 않고 따로 뽑으니까 한 명인 비례대표를 1%라도 지지율이 많은 정당이 얻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51대 49로 이겨도 당선되는데 뭐 경북에서는 한 7, 80% 나오기도 하니까요. 쉽게 당선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경북의 농촌 지역의 시군 비례대표는 1 플러스 1 사은품 비례대표. 그러니까 다수당이 덤으로 한 석 더 가져가는 식으로 지금 전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러니까 현행 지방선거 제도는 연동형이 아니다. 병립형이다. 예. 그래서 일당 독점 구조가 이렇게 계속 자리 잡은 거고. 아,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연동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독점 그렇죠. 구조를 특히 깨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라는 게 취지가 그 지역구 선거만으로 대변되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자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특정 정당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연동형으로 해버리면은 지역구는 뭐 대부분 특정 정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 다 되니까 대부분. 그러면 비례대표 한 석. 9명 중에 한 명, 뭐 7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소수당에게 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어 이제 군의회가 9명이라고 치면은요. 지역구가 8명이에요. 그러면 비례대표가 한 명이겠죠? 예. 그럼 정당 지지율이 80%면은 한 7명. 90%여도 8명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90%가 나와도 연동형으로 해버리면은 비례대표 한 석 정도는 소수당이 챙겨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제 특정 정당 독점이 강한 지역 특성상 최소한의 그러니까 10대 0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최소한의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싹쓸이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현재 그 싹쓸이 그 시군이 있겠죠? 제가 있죠.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많이 있겠죠? 뭐 문경.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뭐 군의도 그렇고 무소속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무소속이 이제 국민의힘에 그렇죠. 뭐 나온 무소속이 출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한 석 정도가 이렇게 무소속이 나와서 독식이 아닌 경우는 있는데 소위 말해 그 야당 뭐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는 거의 없고. 거의 없고. 예, 비례도. 이제 한 명 되는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연동형을 해야 이 싹쓸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연동형을 도입해도 여기 또 저거 위성정당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비례대표 한 석이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 시군에만 타겟해서 나오는 경우는 네, 뭐 그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북 지역처럼 무투표 당선자가 많으면 자 결과적으로 이 피해는 그 지역민들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한 아르기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가지. 만약에 전 지역민들이 특정 정당 지지율이 95%가 넘는다. 이거는 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특정 정당이 해야 돼요. 그런데 네. 이게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겠지만은 한 60, 70% 가지고 90%에서 100% 먹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실제 민심과 선출된 권력을 최대한 닮게 만들어야 된다.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첫 번째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의회라는 게 행정부와 집행부를 견제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인데 예. 이 무투표 당선자가 많다는 것은 특정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 의회가 구성된다. 그럼 당연히 그 행정부 감시와 견제나 의회 본연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겠죠. 행정부 집행부 행정부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당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견제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여대 야소는 가능해요. 근데 네. 9대 0은 심하다는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무투표 당선이 높다는 것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라는 거라서 이른바 본선보다 예선이 치열한 선거가 되거든요. 우리 뭐 늘상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선거 때마다 이 공천 갈등 이런 게 치열한데
예선보다 본선이 치열한 선거가 당연히 뭐 시민들에게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당 내부의 경쟁보다 정당 간 경쟁이 시민들이 좋은 것이고 예. 마지막으로 이건 현행 법이 잘못된 건데요. 혼자 나와도 찬반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무투표 당선인들은 자동 당선이에요. 아.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찬반 투표가 없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있지만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알 권리가 침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당선되는 거예요. 선거운동도 안 하는 거고. 예.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거의 효능감을 떨어뜨립니다. 그 군부 독재가 집권한 나라와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평화적인 선거 경쟁을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우리가 어렵게 싸워서 쟁취한 선거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무투표 당선자가 이렇게 많은 지역의 정치제도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 예. 뭐 개선해야 됩니다. 정말 피해가 뭐 막심하니까요. 이렇게 지금 대충 받아만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많을 겁니다. 가장 강조했던 마지막 그 선거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정치에 이제 관심이 점점 이렇게 보면 떨어지길 수밖에 없고 아, 그럼요. 그 지역 발전은 이제 또 힘들어지는 거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북의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많은 현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경상북도 의회의 경우는 현재 10%인 비례대표가 너무 적습니다. 요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지역구 같은 경우에 현재 한 명만 뽑잖아요. 소선거구제. 예. 근데 3인에서 5인으로 선출하는 좀 선거구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북도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전체 일을 하는데 이 안동만 해도 굳이 3개로 쪼갤 이유가 없거든요. 시의원 선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합치면 합쳐서 그냥 네, 3인으로 뽑자. 안동만 보자면 이제 3명이 나오는데 도의원이 여기 이제 지역구가 있는 거잖아요. 네. 3개로 나눠서 거기서 한 명 한 명 한 명씩 뽑지 말고 안동 전체로 봐서 3명을 뽑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 일하는데 안동 대표성이면 충분하지. 그렇죠. 네. 뭐 거기 옥동 용상 나누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시장 출마하실 때 지역구 관리하긴 좋은데 네. 이거는 별로 이 비례성이라든가 유효하지 않은 제도라고 보고요. 안동시 전체를 하나로 보고 세 명을 뽑아야 그러니까 1번, 2번이 이제 국민의힘이 나와도 3번은 민주당이 후보가 뭐 될 수 있는 다른 정당들이 하거나 녹색당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네. 실제 지지율 반영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네. 안동 시민들 15만 명이 100% 국민의힘 지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바꿔야 되는 것이고 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연동형으로 가는 것인데 그리고 기초시군 같은 경우는 현재 2인에서 4인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근데 이제 많은 지금 거대 정당들도 최소를 3인으로 해보자. 우리 임미애 경북도 의원 또 3인 선거에서 처음 당선되신 겁니다. 아, 처음에 의정에서 네, 의성군의원 할 때. 그래서 네. 이렇게 3인으로 바꾸면은 적어도 무투표는 지역구에서는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보다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를 배정하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의성이라든가 문경에 지역구를 전부 국민의힘이 다 쓸었어요. 네. 그럼 비례대표 한 석 정도는 못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거든요. 그렇죠. 8대1이나 9대0이나 오히려 8대1이 국민의힘한테 좋지 않겠어요. 나름 뭔가 좀 생색도 내고. 근데 굳이 그것까지 먹으라 체한다. 너무 욕심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요. 선거 다가서면 늦습니다. 그렇죠. 이미 선거구 획정해야 되고 2026년 지방선거 2년 남았는데 2026년 하면은 이거 택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가 5월 말 6월 초에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 지방선거 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해서 다음엔 정말 우리 지역 살리는 정치 문화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 네 분에다가 저 임미애 의원까지 다섯 분이 경북 부지역 국회의원분들인데 예. 이 얘기 해야 되고 우리 유권자들이 아, 지방선거제도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이 이렇게 정치인들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순규의 청년 생각에서 가장 먼저 지금 경북 북한에서 지금 이 문제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더 나은 지역의 정치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지방선거제도 문제점 또 개선점 살펴봤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안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 협의회. 6시 27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5월의 황금 연휴에 영주에서는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이 주제라고 하는데요. 영주문화관광재단 이태훈 사무국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태훈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2024 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오는 주말부터 토, 일, 월 이렇게 연휴 3일간 열립니다. 자, 영주 선비문화축제 어떤 축제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한국 선비문화축제는 2008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는 우리 민족의 그 정신문화의 뿌리를 탐색하고 또 선비의 삶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입니다. 또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또 널리 알리고 예술의 혼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경상북도 지정우수축제로서 선비라는 단일 콘텐츠의 축제로는 아마 선비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가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선비문화축제 모르는 분들 안 계실 테고 전국적으로도 이제는 좀 많이 알려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축제를 보니까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이에요. 이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흔히 선비 그러면 좀 이렇게 올드하다고 느끼시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 선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그들의 소구에 맞추고 저희 황금 연휴인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이 한국 선비 문화 축제 장으로 그 화려한 외출을 하셔서 신바람 나고 즐겁고 또 재미있게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에서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올해 한국 선비 문화 축제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마음을 쓴,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일단 그 작년
제가 이제 우천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취소, 축소가 돼서 이 준비한 많은 부분을 못 보여드렸는데요. 예. 이제 마음을 많이 쓴 부분이라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민 주도형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퍼레이드에 참여라든가 또 선비와 잘 어울리는 뭐 공예 당진국 그런 아트 공모전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주막, 뭐 먹거리 장터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 또 체험전 등 이런 영주의 농특산물로 그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서 또 술도 빚어보고 또 시민실을 달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고 네. 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시민 주도형 축제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네. 오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개막식 네. 갖고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 개막 행사는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일단 개막 행사는 지금 영주 수능 풍기에 그 유림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예. 올해 고유제는 성균관장님 또 성균관 유도 회장님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셔서 전국에서 많은 유림분들이 오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고유제가 끝나고 나면은 영주 택지에서 축제장까지 약 한 500명의 시민과 또 관광객 또 외국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전국 8도 선비 퍼레이드가 축제장에 도착하면서 이제 개막식이 시작이 됩니다. 예. 개막식은 올해로 이제 6회째를 맞는 또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식을 또 시작으로 또 교지 퍼포먼스로 이어지고 또 교지 퍼포먼스가, 교지 퍼포먼스와 이제 연계해서 한국 선비문화축제를 알리는 이제 드론쇼까지 그리고 또 개막선언에 이어서 축하 공연까지 이어지는 개막 행사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024 선비문화축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일단 우선 볼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국 8도 선비 퍼레이드 또 드론쇼 선비 홍보 전시관 또 선비엔 아트 전시회 등과 같이 그 즐길 거리로는 또 맛있는 한우 영주 한우를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한우 구이터 네. 그리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전국 8대 머슴대 최강전 뭐 이런 걸 하고요. 또 주막거리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또 키즈존 또 그리고 오리배까지 탈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이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꽉 찬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 축제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축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 8도 선비 퍼레이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한 그 안양 선생님을 비롯해서 영주 출신의 선비 동도전, 김담 등 그 국내 각지의 선비 10인을 이제 소개하고 예. 또 전국에서 이제 풍물패, 태권도팀 등 15개의 예술팀들이 이제 퍼레이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약 한 100여 명의 외국인과 또 그리고 영주시의 읍면동에서 시민과 각 단체들이 참여하는 퍼레이드에 예. 이제 퍼레이드로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규모가 좀 더 커졌고요. 향후에는 이 퍼레이드를 이제 전국의 선비들이 참여하는 퍼레이드로 이제 만들어갈 계획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선비 세상에서는 어린이 선비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예. 한국 선비 문화 축제와 함께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어린이 선비 축제가 열리는데요. 예. 선비 세상에서 열리는 이 어린이 선비 축제는 어린이 뭐 선비 자원급제, 어린이 상상극장, 그리고 열기구 체험, 그리고 캠핑과 피크닉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캠크닉 체험 등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어린이를 위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오. 축제 기간뿐 아니라 영주의 5월은 이 선비문화 체험으로 가득 이제 차 있는데요. 일단 축제에 앞서서 5월 2일과 3일은 이제 뮤지컬 정도전이 공연이 되고 네. 또 축제 백일장이라든가 전국 민속 사진 촬영 대회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가 끝나도 선비촌에는 그 영주의 농특산물로 술을 빚는 명가명주, 또 그 관광객들의 심신을 힐링시키는 요가 프로그램 등, 선비 세상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 장르를 마다하는 그런 토요문화 광장. 이렇게 다양한 이제 체험들, 그리고 또 다양한 또 그 컨텐츠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요. 아마 매주 주말마다 영주를 오시면은 아마 볼거리들이 많은, 아마 새로운 영주, 바뀐 영주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고 그렇게 영주의 도심을 누비면서 새로운 추억을 좀 쌓고 또 생기 넘치는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영주에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일부터 6일까지 황금 연휴에 열리는 한국 선비문화축제. 여러분 많이들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또 1년 기다려야 되니까요. 예. 예, 예. 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주 문화 관광재단의 이태훈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자, 일반 기업의 경영권 싸움이라면 이렇게까지 주목받았을까요? 자,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렸죠. K-POP을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알린 엔터테인먼트 기업 바로 하이브의 경영권 다툼.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좀 이 문제 좀 쉽고 예. 명료하게 좀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확실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사상 초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갈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두워 경영진 분쟁이 알려진 후에 하이브의 주가가 12% 넘게 급락하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1조 2천억 원 이상 증발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자꾸 레이블 하는데 우리가 저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기 뭐 계열사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자회사로 보시면 자회사 됩니다. 계열사 뭐 네. 이렇게 자회사,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하이브 밑에 있는 자회사인 자회사, 바로 어도어 예. 하이브와 어도어의 이제 분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러니까 뭐 가수도 키우고 예술인도 키우고 이런 회사의 자산은 아티스트 인적 자본이 그야말로 자산이에요. 이게 다죠 뭐. 예, 인적 예. 자본이. 예. 근데 이 인적 자본이 엉망이면 그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어디 뭐 경영진 리스크 막 하는데 예. 여기는 인적 자본인 아티스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뭐 소속 연예인이 무슨 뭐 열애설에 휘말렸다. 주가 빠집니다. 뭐 마약설이 있다. 이거 주가 빠지거든요. 얼마 전에 있지 않았나요? 열애설 예. 그 아 누군지 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말 안 할래요. 괜히 말 나왔다 또 뭐 아. 얘기가 나오니까. 예예.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특이하게 아티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듀서 문제가 아하. 됐어요. 예예. 예. 그래서 이 어도의 그 대표인 민희진 씨가 정말 나훈아 기자에게는 이후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죠. 그냥 격정적이 열정적이고 욕설을 섞어간 아 그야말로 전국민적인 이제 주목들을 모으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총평을 일단 말씀드리고 뒤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도 민희진 대표 입장 에서 바라본 총평은 탐욕스러운 자본가 하이브 대 무사무욕한 장인 민희진의 폭로전이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고요. 민희진의 입장이고. 예. 하이브의 입장에서 본 바라본 총평은 뉴진스 납치작전을 시도하는 민희진인데 그가 긴급구조대로 진압한 하이브의 납치 실패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 오늘 네. 방송을 끝까지 다 들으시면 네. 아 그거구나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는 뭐 어느 쪽 주장이 맞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있어요. 아, 예, 최강 전문가 있는데. 지금 총평은 일단 아, 그렇게 갈라진다는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쪽 뭐 아이돌, 뭐 엔터테인먼트 이쪽 산업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많죠. 저도 관심이 좀 없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 4세대 걸그룹도 어디인지 우측순인지 아세요? 잘 모르고요. 그래서 모르죠. 이 뭐 기자회견 할 때 이 내용도 뭐 머리에 안 들어.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몰랐는데 미니진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 사실 좀 눈길이 더 갔던 기자회견은 워낙 좀 독특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미니진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탐욕스러운 하이브 대 아주 순수한 미니진 장인 비니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은 야 뉴진스 이거 빼가려고 하는 이거 미니진이냐 아니면 그걸 이제 진압하는 하이브의 대결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일단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자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22일 날 갑작스러운 발표가 났는데, 네. 하이브가 미니진 대표를 포함해서 어두워 자회사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감사에 착수해서 미니진 대표에 대해서 사임을 요구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 처음에는 하이브가 이제 감사에 착수한 거예요. 미니진을. 감사에 착수하고 여기에 반발해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 문제 기자회견.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두워라는 자회사는 미니진 대표가 의 지분이 18% 있고 다른 경영진이 해가지고 2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대신 하이브가 80%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어두워 경영진 뉴진스라는 정말 세계적인 인기 아이돌을 배경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주장하고요. 반대로 어두워는 그런 거 없다. 대신 하이브 소속의 걸그룹 아일릿이라고 있습니다. 걸그룹 이름이에요. 예예. 내가 만든 뉴진스를 카피해서 뉴진스 성과를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미니진 대표 주장이고. 두 가지 주장에 부딪혀요. 예. 나머지 이렇게 뭐 무속인 등장하고 카톡대가 등장하고 직장인 푸님 등장하면서 다 겪어지고요. 예. 핵심은 경영권 탈취 시도냐, 뉴진스 데리고 탈하이브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 예. 그니까 막 욕설을 비롯한 뭐 격정적인 기자회견을 한 미니진 씨에 대해서 하이브가 나중에 이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대응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다가 여론이 그쪽으로 가니까. 맞아요. 예. 예.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12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5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네,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응할 가치 없다 무대응으로 갔다가 이제 12가지 항목으로 이제 하이브가 미니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건데 자 그러면 그 12가지 항목 뭐 전체 다 말씀해 주시긴 그렇고 좀 중요하게 대립하는 부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쟁점 12가지. 그 12가지 항목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 예. 그거 하긴 시간이 안 되니까 첫 번째 경영권 탈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경영권 탈취 관련돼서 서로 그 부대표랑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하거든요. 미니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경영권 관련돼서 뭐 나온 이야기들 카톡 나오고 막 했던 것들은 농담이고 사담이다. 직장인 뭐 이런 푸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하이브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그리고 제3자 개입이 동반한 것이다. 계획과 실행이 본명이 되는 경영권 탈취라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이 부대표라는 사람 있잖아요. 대화하는. 예. 부대표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했던 인물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니진 대표가 이 부대표한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사담이라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대표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니진 부대표, 이게 이제 뭐 한편이라고 보고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한편이고, 이제 하이브는 이렇게 미니진 부대표와 이제 이렇게 상반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둘이 얘기하는 걸 포착한 거예요. 그 카톡 대화, 그걸 이제 포착해서. 맞습니다. 예. 뭐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라는 건데 뭐 연봉이 20억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민진 얘기하지만 연봉이 20억이 적습니까? 앞으로 1000억도 더 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장기 그 성과에 대한 2023년도 인센티브고 장기 인센티브는 별도래요. 막대한 주식으로 또 보상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주식 가치가 뭐 지금 1000억 원이 넘고 뭐 3000억 원, 4000억 원 될 수도 있다면서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니진 대표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하이브 측에서는 미니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를 칠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감사 실시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데 민희진 대표는 어떤 내용인지 말하지 않아서 하여튼 내부 고발을 했더니만 답변은 안 하고 바로 감사 실시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 실시한 거다. 아.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하이브는 아니 내부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보냈다. 그리고 읽었다라고 읽었던 내용까지 사진 배열침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갑자기 실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감정이 골이 깊어진 것이 바로 뉴진스 홍보, 뉴진스 데뷔, 뉴진스 홍보 소홀에 대한 건데 원래 하이브가 뉴진스를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기로 약속했었대요. 민희진 씨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하이브는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민 대표가 그 뉴진스를 별도의 자회사에서 데뷔시키겠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관하고 계약 뭐 회사 분할 이것 때문에 지연된 거지 일부러 지연시킨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막 다른 저 걸그룹 르세라핌이란 걸그룹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를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박지현 CEO가 얘기했다니 뭐 하면서 차별하고 막 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은 팩트로는 절대 그 뉴진스 홍보 소홀하지 않았다. 뭐 1년 동안 보도자료 273건을 냈다라고 막 그 하이브도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합니다. 노예계약 얘기하는데 노예계약 아니에요. 이거 노예계약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꽁꽁 묶어둔 집은 5%면 자기 때문에 5% 때문에 자기가 평생 회사에 묶여 있어야 된다라는 민희진의 주장은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주간 왜냐하면 지분을 줬기 때문에 주주이니까 경업 금지 노동자가 사용자와 경합하는 같은 업무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의무가 몇 년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회사나 다 있는 거예요. 아 어디나 다 있는 이게 어디나 다 있어요. 경업 금지 조항이라는 금지. 게 있군요. 예. 그거 가지고 화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행하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경업 금지 조항이 있다. 아, 지금 뭐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 민희진 대표가 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양측의 말이 완전히 180도 다른데. 같은 사안을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처음에 하이브는 말 같지 않다면 반박하지 않으려다가 이렇게 12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박하는 입장문이 나와서 좀 대중들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혼란스럽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나머지 뭐 노트북 가져가서 안 돌려준다 굉장히 치사한 이야기들 막 이런 거 다 빼고요. 예, 굉장히 이 상황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하이브가, 공론화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상당한 출혈을 감수한다라고 경영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또 감사 다 끝나지도 않은 중간 발표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민희진 대표가 어두워를 탈취하려고 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법조계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조계에서는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개가 되니까 법조계 전문가들 다 달라붙어 분석을 했고 저도 달라붙어 분석을 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게 경영권 탈취 시도예요. 예. 민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민 대표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게 겨우 이게, 20%밖에 안 되는데, 예.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거든요. 예, 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하이브를 접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워를 접수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이브의 자회사 어두워를 접수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 부대표라는 사람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 아까 그 M&A를 카톡 대화 나눴다는 사람? 예, 카톡 대화 나눴다는 거. 요 전문가군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요. 뭐 풋옵션 행사 시기, 뭐 개인 투자, 재무 투자자 구하고,
화이브에 어조 팔라고 권유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 맨 마지막에 대박 이렇게 반응을 맞아, 합니다. 민 대표가. 예, 예.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민 대표 지분이 그 저 소위 얘기해서 2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조가 비상장 회사예요. 예. 그리고 이사회는 민 대표 측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하, 어도의 이사회가. 예, 예 비상장 회사를 만약에 해외 투자자를 구했을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서 50% 이상 지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탈취를 하는군요. 예, 지분 싸움 통해 가지고 이겼다라고 한 예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유상 증자를 해서 그렇죠. 현재 비상장사이고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은 예, 예. 유상 증자를 통해 가지고 지분 확 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 어도 이사회 이제 민 대표가 꽉 잡고 있으니까 꽉 잡고 지금 있죠. 예를 들어 뭐 주식의 100개 중에 20개를 민 대표가 갖고 있다. 근데 이거 예. 유상 증자에서 200개로 늘리는 거죠? 늘릴 그래서 수 있죠. 120개를 갖겠다. 그래서 그렇죠. 접수하기도 아 이런 얘기군요. 거기다 해외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 예. 확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네. 왜 정황 증거냐?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예, 예. 근데 실제로 해외 투자자가 있느냐 없느냐. 해외 투자자랑 뭐 주고받은 메일이라도 잡았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정황 증거일 뿐이지 실제로 공모했던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업무상 배임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겁니다. 예. 왜냐면 실제로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예. 업무상 배임이 되려면 뭐 어떤 그 개인의 범죄자 그렇죠. 재산상으로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 측에 어떤 손해가 있거나 손해 발생해야 되는데.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 민희진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뉴진스를 복제 카피한 게 문제다. 아일릿이. 아까 그 아 걸그룹 또 다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네. 복제 카피했다. 카피한 게 문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일릿도 어두워처럼 다른 자회사의 그 아티스트거든요. 아, 하이브 밑에 어두워도 있고 뭐 또 다른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중에 예.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 그러면은 예. 여기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 카피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두워 측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냐? 왜냐하면은 하이브는 아일릿도 잘 됐으면 좋겠고 뉴진스도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양쪽 대비나 홍보 시기 조절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어두워는 물론 이제 다른 레이블을 다른 자회사들의 하이브에 100% 흡수된 것과 다르게 일정 부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 뉴진스 관련된 창작의 권리가 어느 정도가 가지고 있느냐. 어두워에 있는지 하이브에 있는지. 또 설령 어두워에 있다 하더라도 어두워 일대주주는 현재 하이브거든요. 그러면 하이브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침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 쭉 들어보니까 하이브냐 미니진이냐 여기서 지금 하이브 손을 좀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정리 말씀해 주시죠. 1분 남았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더 악화되는 건요. 멤버들 뉴진스 멤버들이 여기에 참전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참전하고요. 예.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안 그래도 저기 버블검이라는 새로 나온 저 뮤직비디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2의 PPTPP 사태 학습 효과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만, 한참 창창, 막내 혜인이 16살이에요. 아, 이런 가수들이 더 K-pop 더 잘 이끌어가도록 어른들이 보호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